조선의 봄은 온나무 순이 올라오는 계절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옥천의 그 공납품으로서 옷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옥천의 여름은 젊은 어부가 마음껏 그물을 던지는 계절입니다. 젊으니까요. 젊으니까 하는 거지요. 봄과 여름 사이 계절이 바뀌는 옥천에는 하루가 다르게 녹음이 짙어갑니다. 대청호를 끼고 흐르는 금강물이 마을을 크게 돌아나가는 곳,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고당리에서 오늘 우리의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당리는 경사급한 산기슭 여기저기에서 온나무들이 자랍니다. 마을에서 털보 아저씨로 불리는 박기영 씨는 자칭 타칭 옷박사입니다.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옥천 옷 굉장히 유명했어요. 충청도의 대표적인 옷 주산지였어요. 그리고 일제가 끝나고 나서 가수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옷 자체가 밖으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키우시던 분들, 키우시거나 옷 채취하시던 분들이 다 도시로 나가버렸어요. 이 마을 같은 경우가 특징이 뭐냐면 이 마을이 10한 5가구가 있었다 그래요. 그분들 전부 다 겨울철 되면 옷 지내서 주수입으로 그걸 먹고 사시던 분이에요. 근데 옷 값이 떨어지고 칠이 안 팔리니까 전부 다 그만두고 도시로 다 나가버리신 거예요. 고당리 역사를 뚜루루 꿰고 있는 박기영 씨는 요즘 아주 바쁩니다. 아, 요건 따도 지장하겠다. 옷순을 따는 시기가 딱 이때뿐이거든요. 요건 남겨둬야 살아요. 이 마을은 저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옛날 그 우리 한국식으로 온나무 키우던 곳이 곳곳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무를 하나 쭉쭉 이렇게 키우는 거는 이건 일본인들이 저 우리한테 그 강점기 때 가르쳐준 옷 키우는 방법이에요. 우리 전통에서 그 화치를 내고 하던 옷나무는요. 나무 형태가 전혀 달라요. 잘 찾아보면 쭉쭉 뻗은 네, 옷나무들 사이에 특이한 옷나무가 보입니다. 자, 봐요. 이 다리잖아. 밑에 잘라서 이렇게 키우고 큰 거 자르고 옆에서 새로 나온 거 하고 그리고 이런 형태로 쭉 키우다 보면 밑둥은 60~70년에서 이건 한 8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자라면 이렇게 잘라버리고 자라면 잘라버리고 이게 우리식 그 옷나무 관리법이에요. 이건 우리 선조들이 그 옷을 적게 오리면서 옷을 많이 활용하려고 했던 지혜가 담긴 거예요. 전국을 돌며 옷채관에 연구해왔던 그는 17년 전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우리 전통 옷채관은 한 옥천만큼 제대로 남아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특히 이 마을 샘을 보고 그는 무릎을 쳤답니다. 옷샘이야말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죠. 옷나무가 이렇게 많다 보면요, 외지에서 들어오면 옷이 올라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옷나무 잎에다 샘을 만들어가지고 이 물을 한 1~2년 먹게 해요. 그러면 외지에서 시집 오고 장가와도 이 마을로 돌아다녀도 옷이 안 올라요. 그래서 이런 옷샘은 옷 주산지마다요 꼭 한두 개씩 있었어요. 이제 이 뿌리 밑 이 나무가 이렇게 쫙 번지다 보니까 옷나무 뿌리를 지나오는 물들이 옷 성분을 조금씩 가지게 되겠죠. 그런 물들을 모아서 이제 샘을 만들어서 그 샘물을 먹으면서 옷을 안 오르게 했던 거예요.
지혜죠. 채취한 옷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옷순뿐 아니라 옷나무 껍질도 말려서 내다 팔면 돈이 됩니다. 어, 껍질이죠. 옷나무에서 껍질을 채취한 거고요. 1년 중에 수입 중에 가장 큰 수입은 이 옷인 옷나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당리가 옷 특구로 지정되면서 고달팠던 산비탈 마을 주민들 생활에도 조금은 숨통이 트인 셈입니다. 요즘 털보 아저씨는 옛 선조들의 방식을 따라 옷도인장 만들기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옷에 대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은 깊어지고 선조들에 대한 감탄은 늘어납니다. 옷도인장은 도인장에 옷을 넣어 숙성시킨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옷을 그 수탈해 가기 위해서 칠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그 칠의 활용 방법, 옷닥을 끓여 먹는다든지, 된장을 그 만들 때 단맛과 그 항구성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등한시 버린 거예요. 지금도 숙을 가시면요, 어르신들 장 달게 하기 위해서 옷나무 그냥 끊어서 그냥 잡아 넣어요. 절에 가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근데 그걸 이제는 유일하게 우리만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털보 아저씨는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답니다. 금강물이 흘러 대청호에 갇혔다가 풀리는 곳, 그 언저리쯤에 젊은 어부의 어로구역이 있습니다. 손승우 씨는 10년 전 고향 옥천으로 돌아와 어부가 됐습니다. 매일 보는 천하절경과 멋진 물새는 대청호 어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쏘가리 한 마리. 오늘 첫 수확은 쏘가리 한 마리. 좀 약소하지만 뭐 시작이니까 괜찮습니다. 여기 상처가 없어요. 어제 그저께가 이틀 전에 걸린 거는 여기 줄이 조금씩 베기는데 갓 잡힌 것 같아. 도시에서 직장 생활도 해보았지만 고향만큼 마음 편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와 대청호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하나하나 새로운 삶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표준어로는 동자개, 일명 빠가살이라고 하죠. 빠가살이, 황빠가라고도 하고, 예, 빠가살이. 이게 매운탕 끓이면은 국물이 시원해요. 가시가 많기 때문에. 이건 눈치. 이 대청호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젊으니까요. 젊으니까 하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이것도 힘들어요. 작업이 이게. 해봐야죠. 젊으니까. 손승우 씨는 대청호 어부로서 알찬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저 펄떡이는 은빛 물고기가 바로 그의 희망입니다.
이게 물개라고 보통 흔히 하는 도리뱅뱅이 만드는 고기가, 요리하는 고기가 이 물개라는 고기예요. 이게 육질도 빙어에 비해서 원래 빙어에 비해서 육질도 좀 단단하고 뼈도 좀 단단하고 해가지고 바삭거리는 맛도 더하고 원래 도리뱅뱅이 용 고기. 다들 잡기 쉽고 값싼 빙어를 이용하지만 그는 직접 잡은 몰개를 이용해 자신만의 명품 도리뱅뱅이를 만들 생각입니다. 몰개 잡는 건 남편 일이지만 도리뱅뱅이 만드는 건 아내 몫입니다. 아내는 몇 년 동안 옥천에서 음식 좀 한다는 할머니들을 따라다니며 도리뱅뱅이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 정도 튀겨야지 바삭거리니까 한번 튀겨서 식힌 다음에 기름을 쏟아내고 식힌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 기름을 넣어서 다시 두 번째 튀기는 거죠. 그 위에 양념한 고추장을 바르고 마지막으로 각종 채소를 잘게 썰어 바싹 튀긴 생선 위에 뿌리면 옥천 명물 도리뱅뱅이 완성. 도리뱅뱅이는 들어가는 재료를 보나 양념을 보나 영락 없는 서민 음식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친숙했던 음식이죠. 고기가 귀했던 시절에는 콩고기, 잡고기, 피레미 같은 거 그걸로 많이 지져서도 먹고 졸여서도 먹고 그랬대요. 근데 그마저도 못 잡는 사람들은 작은 고기로 해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뱅뱅이 해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맛이요? 참 좋습니다. 금강 주변에 사니까, 대청호 주변에 사니까 여기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봄과 여름 사이 물가의 봉우리들은 점점 실록이 짙어가고 덩달아 대청호 물색도 초록이 짙어집니다. 저기 보이는 막지리에도 어느새 여름 기운이 엿보이네요. 대청댐 수몰로 육지 속의 서움처럼 돼버린 마을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옥천읍 오대리, 나머지 하나가 이곳 군북면 막질입니다. 번성했던 아래 마을은 다 물에 잠기고 지금은 수몰 후 고지대로 옮겨온 시장민들만 10여 호 남아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가이기도 한 이장님은 물에 잠긴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이렇게 마을회관을 추억의 전시관으로 만들었답니다. 저희 동네는 원래 한 120호가 살고 전답도 상당히 넓었어요. 실개천이 흐르고 저쪽에서 배를 타면 이 동네를 지나서 이리 한참 들어오시면 이제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지금 물속에 잠겼죠. 아, 참 예뻤죠. 여기 정말 유명한 동네였는데. 화가 이장님 그림 속에는 발가벗고 뛰놀던 골목길과 개구리 잡던 보리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기 사다 나가신 분들도 모든 분들이 제 그림을 보면 정말 이 동네 잘 왔다고. 진짜 좋다고 이런 거 진짜 좀 많이 좀 그려서 이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문화적인 거
우리 옛날 거 뭐 이런 거를 제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뭐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농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도 막지리엔 청보리가 자라고 몇 조각 남은 땅이지만 전답도 있습니다. 모두가 떠난 고향을 그래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돌아올 사람들에게 반쪽짜리 고향이라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물이 많이 빠지면 집터도 일부 드러나고 그 솔밭도 다 드러나요. 그럼 보면 담장 쌓던 데는 돌담 쌓은 돌들이 좀 있고 심지어 방에 구들돌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 옛날 집터에. 때는 6월. 이장님 가슴 속에 막지리의 초여름 풍경이 그려지고 있겠네요. 많이 잡혀서 이때 아마 호황기 때를 나타냈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번개를 해가지고 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중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햇살 피 금빛 게으른